특별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청주시가 반쪽짜리 축구장에 이어 반쪽짜리 야구장을 또 짓습니다. 야간 조명이 금지된 비행금지 구역에서 추진하다 빚어진 일입니다.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정해주는 이른바 랜덤 채팅이 범죄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해 때리고 돈을 뺏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명소에 설치한 이른바 포토존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통째로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4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67명, 충주 376명, 제천 222명, 단양 80명, 음성 251명, 괴산 105명, 진천 374명, 증평 208명, 보은 201명, 옥천 227명, 영동 23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6만 5,076명, 누적 사망은 3명 늘어 583명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이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해운 전 국회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출향인사 출마 자격 논란에서 한 명은 통과, 다른 한 명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사 경선 대진표에 3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해운 전 국회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출향인사 출마 자격 논란이 근조화한 사태로까지 번진 상황을 김 전 장관은 넘어섰고 이 전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진행될 경선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환 전 장관과 오재세 전 의원은 다선의 역량과 무게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정치적 행보는 부담. 김 전 장관은 능력이 중요하다며 오 전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이 오히려 협치에 도움이 된다며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경국 전 차관은 충북에서 대부분의 공직과 정치 생활을 한 토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도지사 선거에서 패한데 대해서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렀다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만 공천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초기 언급된 충북지사 주자만 6~7명에 이르렀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되며 공천장을 향한 마지막 경쟁만 남겨놨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전 군의원이 단양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진 전 군의원은 민주당의 유일한 단양군수 출마자로 공천이 유력합니다. 김 전 군의원은 시멘트 회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매개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단양 군민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생활복지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평에서는 국민의힘 우종한 군의원이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종한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키워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며 증평군을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을 오는 15일부터 4일간 실시합니다. 단수신청 선거구는 다음 주에 공천 결과를 우선 발표하고
복수신청 선거구는 3명 이내로 후보를 추려 이달 말 경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하게 되고, 광역과 기초의원은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후보자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해 문제가 있으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사람과 채팅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 채팅 앱이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성별을 속여 만나자고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뺏는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도로가에 멈춰선 순찰차 두 대에서 경찰관들이 내려 모텔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0분 뒤 20대 남성 두 명을 붙잡아 차에 태웁니다. 이들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다른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뺐다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인 척 속이고 조건 만남을 하자며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는데 CCTV로 폭행을 목격한 모텔 직원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나중에 모텔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옷걸이 같은 걸로 더 추가적으로 때리면서 좀 협박을 했다고 마중 나올 때 그때 이제 피해자들이 범행을 한 거죠. 또 지난달 대전에서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에게 1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공범 여성이 집에 같이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술 냄새가 난다며 협박한 겁니다. 이처럼 랜덤 채팅 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랜덤 채팅 앱에 가입해봤는데요. 30대 남성인 기자가 20살 여성으로 설정했는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와의 거리까지 표시되다 보니 쉽게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랜덤 채팅상에서는 동기화된 범죄자가 득실득실한 거고요. 거기서 유인해낼 수 있는 거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말 감시 기능이나 확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주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실제로 랜덤 채팅 앱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삭제된 글과 계정이 지난 5년간 18,000여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생긴 불법 음란물 영상과는 달리 1대1 채팅 방식의 대화 내용은 차단할 권한이 없어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일탈한 이용자가 그렇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주로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법적인 의무를 좀 부여를 한 것이고. 친구 맺기용으로 시작된 랜덤 채팅 앱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야간 조명이 금지된 비행 안전구역에 무턱대고 수백억짜리 체육시설을 지었다는 보도 지난해 해드렸는데요. 이 반쪽짜리 사업을 청주시가 또 강행했습니다. 이 바로 옆에 100억 원 가까이를 들여 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야구장을 착공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축구장을 포함해 350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청주의한 체육시설. 준공 1년이 지나도록 밤이면 변변한 조명 하나 없는 암흑 신세입니다. 청주공항과 공군 비행장에 거의 맞붙은 비행안전구역이라 군사보호시설법상 조명 설치가 금지된 구역인데 청주시가 검토 없이 여길 부지로 선정해 공사부터 해버린 결과입니다. 준공 직후에야 본격화된 공군과의 협의는 지난해 말 부동의, 즉 조명 설치가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글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낮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결국 기약 없이 반쪽짜리로 남게 된 이 축구장 바로 옆에 청주시가 다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조명 없는 반쪽짜리 야구장 조성을 강행했습니다. 이 일대를 초대형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주시의 4단계 구상 가운데 3단계로 지난해 1단계 축구장 준공과 2단계 인공암벽장 착공에 이어 4개 면이 모인 9만 3천 제곱미터 대규모 야구장을 조명은커녕 전광판도 없이 착공한 것입니다. 축구장은 실수로 그랬다더니 이번엔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뭐든 빨리 만들어달라는 동호인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213팀에 8천여 명이
지금 외지로 나가가지고 리그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부지는 찾기 힘들고 그럼 그 부지라도 빨리 해서 흙바닥 맨땅이라서라도 우리가 야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청주시는 내년쯤 야구장 옆에 4단계 배드민턴 체육관까지 전체 650억 원, 18만 제곱미터의 체육공원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축구장에 이어 또 조명 없이 착공부터 강행한 이 야구장은 올해까지 조성을 마치겠다는 현직 시장의 공약 사업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관광지나 주민 편의를 위해 각종 기념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설물들이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들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서는 물론 일부러 파손하거나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은혜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이름난 옥천 공촌제. 옥천군은 이곳에 지난해 11월 방문객들이 산개들의 운해와 해돋이를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망대 위로 올라서면 뜻밖의 풍경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마을 이름을 따 3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활 조형물을 누군가가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상당히 그 마음 아프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난달에는 같은 자리에 있던 망원경도 사라졌습니다. 운해를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밤에는 별도 관측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는데 누군가 훔쳐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조금 우려되는 차량이 지나간 거는 포착이 됐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깊은 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문화시설물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의 조형물마다 낙서 투성입니다. 누군가의 이름부터 사인의 그림까지 낙서 내용도 다양합니다. 낙서를 금지하는 안내문도 무용지물. 아예 지울 수 없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새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쓰는 건데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좀 더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조형물 주위에는 쓰레기가 골칫거립니다.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상인들은 매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적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 버리지 않고서 거리에다 그냥 버리는 게 안타깝죠. 집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일부 몰지각한 불청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교사노조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교육정책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대상은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등 교육감 예비후보 3명과 김병우 교육감으로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교권 강화와 행정 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승진 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 등 12개 항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사노조는 또 차기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사들을 위해 임기 안에 추진할 최우선 과제 3건과 실행 계획도 요구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인 충북, 강원, 전남, 경북 지역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시멘트 업체들이 주장한 기금 운영을 1년 동안 지켜본 뒤 입법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멘트세가 아닌 시멘트 업체들이 주장하는 기금 조성 운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에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 충전소가 건립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청주시 송절동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보다 대용량 저장과 이송이 가능해 이 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버스를 하루 80대 이상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10군데인 수소충전소를 내년까지 24군데로 늘릴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청주시 문이면 대청댐 전망대 주차장에서 SUV가 비탈길을 따라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갑자기 차가 빠르게 움직였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주차한 곳에서 30m 정도 후진한 뒤 갑자기 굉음을 내며 빠르게 앞으로 움직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전 청주 흥덕경찰서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결과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는 없어 보이는 점과 직원들과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봤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올해 초 전 직원 대상 갑질 유형 파악 설문조사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일선 파출소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 한국교통대가 힘을 모읍니다. 새 기관은 오늘 충북 핵심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